FD 추가를 선호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대신에 아디다스가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가 축구화를 낼 때 FGAG라고 내죠. 그 다음 푸마도 예를 들어서 퓨처나 Z나 그 다음에 울트라에서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FG하고 슬래시 AG라고 표현을 해서 제품을 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제품은 인조구장에서 사용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그래서 푸마나 이런 제품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그 제품들, 예를 들면 아디다스나 푸마가 FGAG라고 표시하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냐? 그때 말하는 AG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인조 잔디, 그러니까 잔디가 인조로 구성된 천연이 아닌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네 가지 타입의 잔디 구장 중에서 4세대 아니면 3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3세대, 4세대가 뭐냐? 예를 들면 1세대는 완전히 카페정이고 2세대는 카페정보다 약간 길긴 하지만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 있고 3세대로 오게 되면 천연단디의 길이처럼 만들어진 데다가 고무칩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4세대가 되면 고무칩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천연단디에 가까운 인조단디 형태가 돼요. 그럼 왜 지금 최근에 아디다스가 나오는 축구화의 에이지스터드가 과거에 있는 이런 당시에 나왔던 것과 달라졌느냐? 그 이야기, 이거는 2세대, 3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였어요. 인조잔디용. 근데 지금은 3세대, 4세대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특히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인조구장, 그러니까 인조구장을 만드는 이유는 천연잔디의 관리에 있어서 높은 비용을 그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넘어가는 건데 이 인조잔디에서 한동안 일로 왔었죠. 이 스터드를 보면 여기에 큰 굵직굵직한 스터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작은 스터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FGAG인데 FG 그라운드에서는 이 스터드들이 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작은 스터드들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인조잔디에 갖고 있는 투기의 딱딱함에서 스터드 프레셔를 줄여주고 그 다음 전체적인 스터드 접지에서의 그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스터드를 채용했는데 이 스터드도 17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터드들 형태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걸 아디다스가 포기를 하고 FG와 AG를 다시 분리시켜서 이 AG 스터드를 만드는데 이 AG 스터드는 4세대까지 못 가요. 왜냐? 스터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스터드의 구조들이 3세대까지는 그래도 고무칩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그립성, 충분한 그립성이 발휘가 되지만 4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천연잔디 길이 정도가 되는 두께의 잔디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는 동일한 우레탄 소재로 만들어 나일론과 우레탄이 되어 있을 경우에 단순히 이 정도의 낮은 스터드로는 충분한 그립성이 발생되지 않아서 4세대가 되게 되면 이것보다 더 긴 스터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디다스가 4세대 인조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터드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긴 스터드. 그러나 보시다시피 FG보다는 여전히 약간 짧은 형태 프레트 모델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라운드 타입이 우리 어떤 그라운드라는 거 우리가 그라운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터드가 어떤 거가 최적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브랜드들은 이 축구화가 4세대 인조구장용이다 아니면 3세대 인조구장이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 FG 제품에 한해서만 최고급 기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같은 값을 주고 내가 HG나 AG를 사는 거는 가성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스티드에 들어가는 잘 아시다시피 카비텍스라는 카본 플레이트가 합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이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나이키는 축구화에 플레이트에 카본을 쓴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2006년인가부터 카본 그 제품들 테스트하기 시작했었으니까 훨씬 오래됐는데 지금 나이키는 머큐리라든지 이런 데 카본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도 보시면 안 쓰죠.
왜 안 쓰느냐? 카본을 넣게 되면 축구화가 지나치게 딱딱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축구화들의 대부분은 스터드 프레셔가 문제였어요. 스터드압이. 근데 카본을 쓰게 되면 카본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 때문에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나치게 많은 힘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축구화들은 이 부분이 가운데가 휙 휘어지기도 하는데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부분이 꼼짝을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키가 초창기 2006년인가 제품을 출시했던 3레이였어요. 카본을 3개를 만들어서 고탄성이었어요. 고탄성을 하면서 자랑했던, 내세웠던 거는 뭐냐면 스프린트에서 여기에서의 고반발성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지금 러닝화에 사용이 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러닝화에 카본을 넣는 대가로 중창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카본을 넣으면 발이 딱딱해서 신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풀레인지 카본을 넣을 수 없으니까 아디다스에서도 하프사이즈로 되어 있는 카비텍스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원레이어로 얇은 형태로. 근데 저렇게 3레이어로 했다가 2레이어로 바꾸고 원레이어로 바꿨는데도 다 실패해요. 왜냐, 카본이 들어가는 순간 카본을 유연하게 가공을 하게 되면 카본 탄성을 이용할 수가 없고, 카본을 딱딱하게 가공을 하면 발이 지나치게 아프니까 카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의 FD 제품인 경우에는 스터드 형태가 이렇게 쉐브론 타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카본의 승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걸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인조 고장에서 씌웠을 때 카본이 체감이 된다. 당연히 체감이 되죠. 왜냐, 카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신고 카본이 체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발에 신경이 이상이 있는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카본이 들어가 있으면 카본이 느껴져야 하겠죠. 여기를 다 고무로 만들었으면 고무 바닥이니까 고무가 느껴져야 하겠죠. 근데 여기에 카본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해서, 당연히 느껴져야 되는 거지만 느껴진다고 해서 카본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건데, 카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카본을 신으면 카본의 이 탄성이 느껴지겠죠. 단단함이. 이 단단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 카본이 인조구장이 아닌 천연구장에서 씌었을 때의 작용을 인조구장에서 동일하게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느낌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거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댓글 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카본 프레임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운동공장이 돼야 돼요. 카비텍 사용되는 게 말랑말랑한. 다시 말하면 카본의 이 딱딱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런닝화 같으면 중창에 해당되는 미드솔 정도의 쿠셔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러한 그라운드에 무른 정도, 즉 천연잔디 그라운드에서의 지면 쿠셔닝이, 자연 쿠셔닝이 보장이 되어 있는 구장에서만 카본텍스가 필요하고 이 카비텍스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탄성을. 무슨 얘기냐, 여기에 카본을 넣는 이유는 최근에 있는 유럽 축구장의 그라운드가 잘 관리가 되고 잔디의 두께, 그다음 잔디의 길이, 잔디의 밀도, 그 다음에 수분 상태, 습도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면서 축구화에 있어서 스터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너무 쉽게 움직이는 스터드들, 아웃솔 플레이트들은 천연 잔디로 들어가면 발이, 스터드가 잔디 속으로 들어가면서 축구화 스터드가 온전한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적당한 단단함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탄성을 통해서 스프린트를 할 때 미끌림 현상이 없는 충분한 그립이 확보가 되는데, 잔디 구장이 최근에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잔디 구장의 상태가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고스프린트성에서 이 축구화의 반발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잔디가 너무 무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앞쪽에, 즉 발가락, 우리가 러닝을 하거나 스프린트를 할 때 작용을 하는 발 앞쪽 부분에 발가락에 있는 쪽에 카본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움직이 작동을 하면서 고탄성 스프린트를 이용해주는 거. 땅이 무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인조구장은 천연잔디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있는 인조잔디는 바닥 자체가 주는 쿠셔닝이 전혀 없죠. 딱딱하고. 그래서 카본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 지면이 너무 딱딱한데 이 카본 플레이스트까지 너무 딱딱하니까 발의 피로도는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고 스프린트성에서도 기존에 이 탄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더 지나친 힘을 더 많이 써서 이걸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디다스가 HG와 AG에서는 이 카비텍스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를 넣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조구장과 거기에 맞는 딱딱한 지면을 반영을 한 상태로 축구화를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무슨 얘기냐. 똑같은 가격을 내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신기술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축구화를 가지고 인조구장에 사용을 하게 되면 경기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 축구화가. 그럼 인조구장에서는 어떤 게 베스트냐. 당연히 같은 어플을 사용한다고 하면 인조 구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터드를 갖고 있는 에이지 스터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 전체도 에이지와 HG가 다릅니다. FG가 다르고. 이유는 뭐냐? 지면에 마찰을 일으키는 부위, 즉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는 부위에 지면에 있는 서페이스 타입,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데미지를 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발의 내구성을 위해서 데미지를 주는 소재에 맞춰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전반적인 소재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소재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말 최적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우레탄의 두께, 그 다음에 뭐 강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각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즉 상품화 시켜서 우리가 출시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소재, 적합한 소재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제품에 카본텍스가 들어가 있을 느끼고 싶다고 하더라도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인조나 H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운동장에서 실감할 수 있다. 그 실감할 수 있는 거는 바보가 아닌다면, 아니면 발에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다 실감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감이 아니라 그 실감의 실체가 경기력이 향상되는 저 포지티브한 쪽으로 해서 작동하느냐, 아니면 네거티브한 쪽으로 작동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미세한 차이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이 축구화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의 그라운드 타입에 따른 그 온전한 저기 뭐죠? 스터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우리가 FG를 AJ 인조구장에서 신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기초로 하는 것들이에요. 왜 AJ 스터드가 AJ 인조구장에서 가장 최적이냐, 왜 ACG가 맨땅에서 최적이냐. 말씀드렸지만 맨땅에 있는 그 거친 모래들이 플레이트나 스터드에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마모가 강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 HG를 실었을 때만 이 축구의 내구성이 보장이 되고 인조구장에 사용되어 있는 거친 나일론들이 우레탄을 끊임없이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AG에 맞는 걸 사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AG 스터드에 AG 표면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이 높은 열과 그 다음에 그 압력, 딱딱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스터드 수를 늘리고 스터드를 낮게 해서 열을 분산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스터드를 그동안 채용을 해왔던 거고 반면 이 FG 스터드는 인조 잔디 표면에 갖고 있는 거친 잔디의 성격 아니면 딱딱한 그라운드의 표면 상태 그 다음에 인조 잔디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다른 제품의 최적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카본이 안 들어가 있는 두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아웃솔 플레이트는
디자인이 같긴 하지만 같은 구조에서 소재가 다릅니다. 어서 플레이트 소재 자체가 왜 이렇게 했냐, 브랜드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과 이거는 이 스터드는 천연장대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제품은 인조구장에서 사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제품의 수명이 보장된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그라운드 사용하는 게 훨씬 개인적으로 보면 이득인 거죠. 경기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성비 차원에서도. 단순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스피드가 이런 쉔크 구조가 갖고 있고 스파인 구조에다가 이런 스터드 갖고 있으면 빠른 스피드와 뭐 그다음 방향 전환을 민첩하게 해주고 그다음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능하게 해준다. 브랜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브랜드가 하는 그 얘기는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 축구화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붙여놨는데 인조구장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유리한 쪽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예를 들면 폼파 시장이 있으니까 폼파에 작용을 한다.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 축구화는 FD 전용이다. 펌그라운드 전용이다 할 경우에 펌그라운드 전용인 축구화를 인조구장에 신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왜 브랜드에서 얘기를 해주는 조언들, 어드바이스, 선택의 어드바이스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취해서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조사들은 이미 여러가지 그 상황들, 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착 분석을 해서 그걸 다 제품화 시켜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어퍼가 주는 작용, 아웃솔이 작용, 스터드가 주는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 해주는 다른 말은 믿고 엉뚱한 데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요번에 그 한국인 이상한 축구화 선택 그 저기 뭐지? 그 의식 문제를 다루면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것도 결국에는 지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때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제가 지금 느낀 거 최근에 댓글을 통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축구화를 열심히 그동안 스터드의 장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라운드 타입 즉 서페스 타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무시한다. 그리고는 오로지 브랜드가 말해주는 축구화의 기능 특성 이런 거에만 오로지 몰입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제 용도에 맞게 축구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 단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그냥 그 감각적으로 아니면 그쪽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흘려들여서 아, 뭐 안 좋긴 하더라. 안 좋다고는 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합한 그라운드 사용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축구화의 수명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부상 위험성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해외에서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이 축구화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 이렇게 천연구장용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를 인조구장 사용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 문구 하나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조구장에서 FG를 사용하지 않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가. 단순하게 부상 위험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안 됐지만 부상 위험을 넘어서 적정한 그라운드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우리나라 축구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서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얘기해주는 것들의 일부는 우리가 뭐 저희야 당연히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믿지는 않죠. 이게 뭐 방향전환을 빠르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 믿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스터드를 해석한 중요한 거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축구화를 신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발 위쪽에 있는 어퍼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라운드에 딛고 서 있는 거는 이 스터드이기 때문에 이 스터드가 작동을 하는 거가 축구화의 가장 그 특징이죠.
축구화가 축구할 수 있는, 축구화일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 구조입니다. 물론 야구에도 스파이크가 있고 육상화에도 있죠. 그러나 축구를 하는 데서,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하는 축구나 럭비 같은 경우는 스터드 길이가 더 길어요. 왜냐면 더 안 미끌려, 몸과 몸이 부딪히면 사람을 밀어낼 때 안 미끌리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뛰면서 안 미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억지로 밀어낼 때 그걸 버티고 있을 정도의 그 스터드, 그러니까 그 그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이가 더 긴데, 축구화는 어쨌든 이 스터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축구화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 브랜드가 FG, SG 이런 식으로 제품을 낸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FG용이다, 이거는 무조건 SAG용이다, 단순히 그런 식으로는 이해서는 안 되고, FG, SG, AG라고 하면 그러한 용어들이 지칭하고 있는 그라운드, 예를 들면 펌 그라운드라는 말은 FG라고 할 때 여기는 FG라는 서드의 모양이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FG 그라운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SG라고 하면, 이 제품이 SG라고 하면 이 제품은 SG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을 SG 그라운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제품을 SG, FG, S 뭐 다 사용할 수. 왜냐하면 이 제품은 천연잔디용이에요. 그죠? 천연잔디용이라고 하면 천연잔디용이는 천연잔디 상태가 예를 들어서 무르다, 아니면 딱딱하다, 아니면 아주 딱딱하다, 아니면 굉장히 젖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FD 축구화를 내가 SG, 완전 SG 스터드를 사용해야만 하는 구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스터드 자체가 충분한 그립성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경기력 손실이 오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제품이 아니라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고 스터드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축구화를 사실은 여러 종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조잔디라고 하더라도 그 인조잔디의 종류나 상태가 구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축구화들을 갖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상태, 내가 지금 이 그라운드에서는 FG를 신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SG를 신어야 되는 거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에서는 단순히 FG, SG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펌그라운드도 펌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SG다 그러면 SG 그라운드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FG를 신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 그라운드 평가를 내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렸지만 FG 축구화가 주로 왜 대중화되어 있느냐, 이 축구화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라운드가 아니면 웬만큼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대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뿐이고, 부분적으로 인조구장에 대한 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AG나 HC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라운드 서페이스, 그라운드 타입에 대한 평가, 개인들의 평가, 이 구장은 아 이렇구나, 그럼 이런 구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축구화는 이런 거다 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라운드에 맞는 축구화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성비 차원, 그 다음에 경제력 차원, 가장 중요한 경기력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라운드 상태를 우선 평가할 수 있는 눈을 잘 가지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스터드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제조사 브랜드의 가이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소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FG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FG 축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